fx 그래프 주어져 있습니다. ga가 뭐냐 그러면 a에서부터 1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률인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라 그러면 a가 여기에 있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서 여기 확률이 존재하죠. 맞잖아. 그럼 a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고, a가 만약에 이 사이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고, a가 요 사이에 있다. 만약에 여기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하면 요 부분만 구하면 되겠죠. 구간을 나눠야 되는 느낌은 나지. 그렇다면 그 구간은 아마 세 개로 나뉘겠죠. A 기준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0 사이에 있다면, 뭐 등호는 있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자, 여기 있으면 GA는, 확률은, 면적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A 더하기 1까지 얘를 적분을 합시다. X. 적분 바로 합시다. 적분하면 2분의 1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a가 1 사이에 있다면 j는 꺾이는 부분 나눠야 되겠죠. 얘가 a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1일 테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1까지는 올라가는 x dx 되고, 1에서부터 a 더하기 1까지는 내려오는 식인 e-x가 되고, 자, 얘는 적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2분의 1의 x제곱에 1-의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적어야 되나? ex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ex-2분의 1의 x의 제곱에다가 1이랑 a 더하기 1. 자, 2분의 1-2분의 1의 a제곱, 자, a 플러스 1 넣읍시다. 더하기 2의 a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a 더하기 1의 제곱. 1 대입하면 1에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2분의 1. 그 다음, 1 넘어가게 되면, GA는 1을 넘어가니까 A에서부터겠죠? A에서부터 1, 2까지. 2 마이너스 얘를 적분하면 봅시다. 기억에서 최댓값 찾으려면 그릴까?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를 축으로 하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얘는 2를 축으로 하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묶어보면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으니까 더하기 4분의 3이 되는 요런 2분의 1을 축으로 가지는 이런 함수라고 볼수 있겠죠. j 자체가. 그 다음에, 그래서 최댓값은 4분의 3이 되는 기억은 알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기억 참이에요. 그 다음, 이 전체 구간 내에서 gx랑 1 마이너스, 얘 자체에서도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도 알수 있고, 여기 이 식에다가 a 대신에, a 대신에 1 마이너스 a를 대입해 보면 식이 같게 나옴을 알 수가 있죠. 대칭임은 뭐 그림으로 봐도 알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냐는 얘를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범위, 첫 번째 범위에서 G'A
범위는 위에서부터 적을게요.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얘는 a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2 마이너스의 a. 자, 이 경계는 0이죠. 여기에다 0 대입하면 1, 여기에 0 대입하니까 1 되네요. 이 경계는 1이죠. 여기에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1 대입하니까 잠시만, 1, a에다 1, 2a 플러스 1, 1, 2 마이너스 1. 아,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지우셨네. 이렇게 돼야 되네. 아니면 전개에서 얘 제곱을 앞쪽에 두고 미분을 하든가. 헷갈리니까 그냥 a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얘는 a 마이너스 2. 여기에도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둘다 같죠? 아,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다. 전부 다 가능해요.